그렇군요. 뭐 일단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회사도 추가 매수 하기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내 매수가도 힘들긴 한데 이 회사도 추가 매수 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적자가 나고 있고 뭐 물론 AI 관련주기 때문에 미래가 뭐 조금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AI 관련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거의 뭐 꼴등 수준인 거 알고 계세요? 뭐 물론 그렇게 꼴등이기 때문에 올라갈 길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AI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뭐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규제를 풀어야 될 국회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풀릴 게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단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챗 GPT가 뭐 이제 3버전, 3버전에서 뭐 2버전에서 3버전, 그리고 4버전, 뭐 5버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뭐 소라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를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챗 GPT 처음 나왔을 때만 충격이고 그 이후로는 시들시들시들시들시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도 그냥 빌빌빌빌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테마, AI가 또 혁신적인 테마가 나올까라고 하면 이제 AI가 적용된 로봇이 아마 하나의 테마가 될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AI가 적용된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최근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로봇이 막 걸어가면서 짐을 옮겨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명령을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해서 이 짐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 옮기는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용화가 되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뭐 테슬라 대인가 뭐 테슬라 머시기에서 거기서 로봇이 막 춤추는 것도 나왔거든요. 로봇 춤추는 거. 로봇이 진짜 로봇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점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은 가까워 보입니까? 좀 멀어 보입니까? 좀먼거 같죠, 그죠? 그럼 추가 매수를 빨리 해놔야 될까요?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AI가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테마상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로 급등 나왔던 걸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요 떨어져 있는 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 원에서 자리가 잘 잡아준다면은, 한 6개월 정도 안에 막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줄 거예요. 거래량이 한 400만 주 또는 500만 주 정도 이렇게 터져준다면은, 그때 그날 전화를 다시 주세요. 아, 거래가 터진 날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거래가 안 터진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볼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 잘 빼놓고 거래가 한 4, 500만 주 터져버리면 그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응 한번 맞습니다. 해볼게요. 좋은 테마긴 합니다.